아이린의 잘 빠진 종목 코너입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은 이분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나눠볼 건데요. 아이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MTNW 아이린 정유진 전문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어려운 시장 속에 모셨어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 주식시장 꼴보기 싫다라는 말을 너무나 네. 많이 듣는 요즘인 것 같아요. 일단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시장평가를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거부터 좀 네. 들어볼게요. 우선 지금 증시가 많이 빠져서 많은 분들이 심란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크게 여러분들께 마음에 크게 뭐 도움이 안 되실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제가 어젯밤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지금 주가 위치가 오늘 코스피가 1650포인트까지 예, 좀 빠져 아래로 내려가 주면서 이제 지지를 해주는 모습인데, 네, 이때가 지금 매수 적기이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제가 2008년도 예, 금융위기, 그리고 2011년도 예, 유럽발 재정위기, 그 두 차례 이렇게 겪으면서 그 당시 저는 그때는 주식을 잘 몰랐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당시 제가 현대차를 샀던 게 3년이 지나 보니까 3배가 갔고요. 그리고 메디포스트라는 종목을 샀습니다. 그때 네, 네. 근데 그게 12배가 갔어요. 그런데 그게 당장 간 것이 아니라 1년, 2년, 3년에 거쳐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면서 이제 마지막 해에 굉장히 많이 이제 올라가줬습니다. 그것을 제가 경험을, 그 종목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우리가 이명박 정부, 네. 예, 정권 시절에, 네, 네.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이거는 뭐 어차피 정치 얘기를 하려고는 아니고, 예, 그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무슨 종목을 사더라도 지금은 주식을 한 적기다, 이렇게, 예, 매수 타임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당시에. 있어요. 네, 예. 네. 그런데 이번에 문우신 재무장관조차도, 예, 이번에, TV에서 지금이 미국 주식을 매수하기 적기다 이런 얘기를 내놓았습니다. 네. 제가 봐도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추가 하락이 나오더라도요. 1650선 아래에서는 네. 분할로 꾸준히 매수를 하셔서 예, 장기적인 그 관점으로 매수를 해두신다면은 나중에 뭐 1년 향후 2년 뒤에라도 이제 반등식 꾸준 수익 많이 나실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꼭 이런 시장에서 그래서 이제 주식을 사겠다는 생각들은 다 이제 하신단 말이에요. 그쵸, 예. 꼭 나만 엉뚱한 거 사서 2년 뒤에 빛을 발하는 포트폴리오를 가진 분들도 네. 많이 계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린 전문가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또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럼 분할 매수에 우리가 나서야 할 종목 궁금한데 네. 그거 좀 공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봤을 때 지금 우리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수급이 안정화된 종목으로 네. 예, 수급 그리고 차트 실적 이슈가 있는 종목으로 네 박자가 모두 갖춘 양호한 종목으로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이고요. 네.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일단은 수급을 한번 보시면요. 예. 수급을 보시면 지난주 우리 11일부터 우리 지수를 보시면은 고점에서 쭉쭉 밀렸어요. 그래서 12일, 13일 16일, 17일까지 꾸준히 외국인이 개인의 물량을 모두 담아주는 모습이었고요. 12일 날 우리 굉장히 지수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데 그날 49만 3천 주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물량이 들어오고 지속적으로 오늘까지도 이제 매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좀 수급적인 면은 양호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차트. 예. 차트를 보시면, 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1월 16일에 이제 급등이 한번 나오고 난 뒤에요.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박스권, 예, 하단 부분과 상단 부분을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6만 천 원을 잘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도 4%대 지금 반등 중이고,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예, 고점이 7만 원을,
7만 원이라고 예정을 했을 때, 가정했을 때 지금 자리는 한 10% 정도, 예, 10%도 안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차트에서 봤을 때 박스권에서 잘 지지해주는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될 게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이슈는 어떤 거냐면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그 JP 모건 헬스케어에서 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을 합병한다고 이제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 종목들이 일제 이제 그날 상승이 나왔었어요. 네. 셀트리온도 그렇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게 진짜 네. 확정이 된다면 더 그렇죠. 뭐 이제 주목받을 그렇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또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당시에 이제 잠깐 그 종목들 흐름을 보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1월 16일 당시 1월 16일이었는데 이날 16%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조금 이제 반등을 아래까지 예 그 상승폭을 반납을 했다가 다시 이제 그 7만 원까지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지금 자리는 이제 박스권 구간으로 보여지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하방은 지지가 됐는데 아직 상승은 아직 안 나오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조금 셀트리온은 조금 무겁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네, 1월 16일에도 이제 파동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5% 정도 파동이 나왔어요. 그다음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날 27%대까지 이제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 날 잠시 이제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예, 장대 음봉으로 마감을 했죠. 그리고 네. 난 뒤에 지금 주가의 위치가 예, 지금 셀트리온보다 못하잖아요. 그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종목 중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이제 가지고 왔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네. 저희 가격 전략을 한번 들어볼게요. 아, 네. 그래서 갈까요? 이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61,000원에서 예, 61,000원에서 65,000원 사이에 1차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조금 더 밀린다 싶으면 또 추가적으로 2차 매수를 하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은 그 손절가를 정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표가를 7만 5천원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네. 여유 있는 호흡 가지고 우리 이 종목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이린 정유진 전문가와 함께 또 잘 빠진 종목 챙겨봤고요. 저희 오마이스탁도 함께 인사를 드려야 되겠네요. 여러분 고맙습니다.